자, 오늘은 우리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죠? 치덕시. 문제풀인데 문제풀이 하기 전에 예습에 왔습니까? 공부 좀 해왔어요? 예습 웃지 말고 좀 이 기본이에요 우리 그죠? 그 이론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이걸 문제를 풀이해 더해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기본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내렸던 거죠. 세법 강의 요약 정리. 제가 칠판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치덕세는 복습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을 그죠? 치덕. 요 치덕의 모양이 원시, 최초 치덕하는 거. 타인으로부터 치덕하면은 성계, 그 치덕으로 간주한다 그죠? 의제. 요 치덕한 자가 그죠? 치덕 그 치덕한 자가 세금 내야 되죠. 납세의 무자. 납세의 무자는 치덕한 자. 사실상 취득한 자. 이 사람이 취득세를 그 취득세라는 거는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거 그죠? 이런 세금을 요걸 차진해서 신고 납부하죠. 언제까지 하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죠?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죠?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죠? 여기 취득세 기여죠? 그죠? 뭐 특징하면은 이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특광도에서 징수한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보통세다. 그리고 보유세가 아니죠. 요거는 내가 사고 파는 거는 유통세라 합니다. 그죠? 재산세는 보유세고 유통세고 응능과세라죠.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 그죠? 담세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물세. 그죠? 물세. 물세라는 거는 물건 소재지. 알겠죠? 그 지방세는 모두 요 물건 소재에서 과세한다. 그죠? 물건이 있는 특광도가 납세지다. 여기 취득세. 여기서 세 문제. 알겠죠? 그럼 이제 끊어가지고 보세요. 요게 뭐죠? 부동산 등 하는 것이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알아보고. 그죠? 요 취득의 형태. 요 처음 취득하는 거. 원시 하면은 신축. 성계 하면은 뭐죠? 매매. 의지 하면은 뭐죠? 정축. 이런 생각하지 그렇잖아. 그죠? 신축, 매매, 정축. 대표적인 취득 형태고. 납세의 무자는 이런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다. 그죠? 취득한 자인데 예외가 있더라. 그죠? 그 하나가 대표가 뭐가 있었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기억나죠? 그죠? 그 가설한 자와 주인이 다르면 그 주인이 세금 낸다. 그죠? 두 번째. 그죠? 여기 뭐 대표 중에 하나고. 또 여기서 나오죠? 그죠? 뭐냐 하면은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가 다르다. 만든 사람하고 쓰는 사람, 누가 납세의 모자? 성계 취득자. 이 사람이 납세의 모자다. 그죠? 그죠? 성계 취득자. 또, 주택조합이 나오고,
주택조합과 조합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누가 납세무죠? 그렇죠. 조합원. 그 이 사람 조합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조합원.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그죠? 그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과점주주. 과점주주, 그죠?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몇 프로? 50% 초과. 그죠?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의무가 없다.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요 기타는 읽어보고, 물건 주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물건 주인. 주인이 누군지 보면 돼요. 응? 그 나머지는 그 물건의 주인이 납세의무자다. 알겠죠?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 그죠? 취입차는 취입차주. 상속 물건은 상속받은 사람. 알겠죠? 그 이런 사람 납세의무자. 요거 납세의무자. 그죠? 과표 뭐냐? 요 과표라는 거는 취득한 물건의 값이잖아. 그죠? 우리가 집을 샀다. 집값이죠. 그죠? 취득 가액, 취득 당시 가액이다. 가액인데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같은 이런 비용이 있으면 요거는 포함한다. 그죠? 포함한다. 여기 비용이 우리 대표적인 몇 개 있더라? 네 가지. 수수료, 설계비, 그리고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 그죠? 법인. 그리고 또 우리 전세 보증금, 채무 인수액 같은 거. 그죠? 예, 그거 하나씩. 요 취득 가액을 신고하세요. 그죠? 요걸 신고해라. 자진 신고하세요. 그 신고 가액을, 그죠? 요걸 과표를 하되, 요 신고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은 요걸 하잖아. 그죠? 알죠? 그죠? 그리고 신고 가액이 낮아도 인정해 주는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 가액.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있더라. 요거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요거는 무, 미, 무. 무. 신고가 없었거나 낮추어 신고했거나 무상. 시가 표준에. 그죠? 요거는 국가, 국, 수, 공, 판, 장, 법. 그죠? 예.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법률 요거는 사실상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죠? 화해, 인낙, 포기, 의제자 배건 제외. 요게 과표 결정이다. 그죠? 과세 표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밭. 요 밭을 대로 지목을 변경했다. 요 시가 표준액 100원짜리였는데 요게 130원 됐다면은 금액이 증가된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 요걸 과표로 한다고 해요. 그죠? 증가액. 그 요거 요거. 알았죠? 증가액인데 단 예외가 있더라. 판결문이나 법인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요 비용이 들어갔는데 요게 입증되면은 요걸로 할 수 있다. 예외. 예외. 원칙은 요건데 여기 예외다. 그죠? 요게 언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법인이 한 경우에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요게 입증되면은 요걸 과표로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세율 부분 왔다. 그죠? 뭐 세율은 뭐 기본 세율 우리 요 세율 하면은 매매가 몇 프로죠? 4%. 정년 얼마? 3.5. 상속은 얼마? 신축, 정축, 요런, 그죠? 원신 얼마? 2.8.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매매인데, 여기 농지를 매매로 제도면 얼마? 3%. 정년을 받았는데, 비영리 사업자는 얼마? 2.8.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요게 공유물 분할. 분할 얼마? 2.3, 그죠? 알겠죠? 그죠? 요런 거.
그 취득시기다.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이죠. 그죠? 잔금 지급일이 원칙상 취득시기다. 그죠? 잔금 지급일. 알죠? 그죠? 이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요거 안 되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세. 알겠죠? 그죠? 가산세 징수된다. 요 내용들이죠. 그죠? 자, 우리 여기서 과세 대상 토지와 또 뭐가 있죠? 건축물. 그리고 뭐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성, 요더라. 과세 대상.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과세 대상, 요 취득의 형태,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요 묶어서 우리가 취득 시기. 그 신고 납부 알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그걸 요약해놨죠? 요약 그죠? 요약 정리 한번 보시면서 예, 정리해봅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봅니다. 36조 36페이지에 4번 36쪽에 4번 찾았습니까? 36쪽에 4번 있죠, 그죠? 그 4번부터 10번까지가, 4번부터 10번까지가 요 문제, 과세 대상 문제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문제 나왔다. 알겠죠? 과세 대상. 4번부터 10번까지는 과세 대상 문제. 자, 그거. 그럼 문제, 몇 문제죠? 여섯 문제가 아니지. 일곱 문제지. 양편 넣기. 양편 넣기. 일곱 문제 해야지. 여섯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일곱 문제다.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대부분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1번, 일단은 그 1, 4번은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니까 뭐 보고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기억. OX를 대답하세요. 기억은? 부동산은? O. 기계장비? O. 요트 회원권? O. 그럼 기억, 니언, 디귿 다 들어가네? 벌써 이제 딱 좁혔다. 그죠?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 미혼, 비혼 공통이고, 뭐, 지연만 가지고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죠? 박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자 다시 보세요. 1, 2번하고 4번이 기역, 니언, 디귿 들어가 있잖아. 그죠? 거기 답인데 미언, 비업은 공통이니까 건너뛰어야 되고 기역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치엇, 아, 지역 가지고 이제 확인해요. 지역, 지역이 뭐죠? 지역, 지역이 뭐죠? 회원권을 가는 거는 골프장 주주 회원권은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 좀, 애매하다, 그죠? 골프장의 주주 회원권 해놨네. 우리 요게, 요 회원권 이름이 뭐죠? 요게 원래 이제 명칭 이거잖아, 그죠? 골프장 회원권이거든. 뭔지 알아, 그죠? 골프장 회원권, 우리가 보통 골프장 하나 사잖아, 회원권 사잖아, 그죠? 여기 보통 1억씩 이래 하죠, 2억씩.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뭐죠? 골프장의 주주회원권이잖아. 이건 다르죠? 주식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주식. 응?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신세지 마세요.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책은 제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제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런 거다. 말 뜻은 알겠죠? 그죠? 요 회원권을 우리가 사는 거고, 이거는 골프장의 주식 산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그건 관련이 없다. 빼버리세요. 알겠죠? 아, 그건 이제 약간 구분만 하시고 이제 빼고 넘어갑시다.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그죠? 5번 한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아닌 거.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요래 시험 나왔어요. 아닌 거 어느 거죠? 그렇지. 2번이잖아, 2번. 그죠? 시험 나왔던 문제 내가 구분해 드릴게요. 기출 문제하고 6번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 과세 대상을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거죠? 정답 보지 말고
건축물은 과세대상 맞잖아, 그죠? 농지도 맞죠? 토지니까. 콘도 해온 거 맞죠? 턱은 없잖아. 이거 없죠, 그죠? 어, 답, 틀린 답이잖아. 토거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다음, 건너뛰고, 에, 9번,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과세대상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 요거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다, 그죠? 기억 한번 보세요.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으면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오, 맞네. 그죠? 아, 기억은 과세 대상 맞다. 그죠? 자, 두 번째.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함으로써 토지를 조성했습니다. 과세 대상? 맞죠? 예, 이건 알겠다. 그죠? 맞고. 또, 티것.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는 안 했다. 맞죠, 그죠? 우리 취득에, 사실에 대한 잔금 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등기하고 관계 없잖아, 그죠? 과세대 맞네. 건물을 이전함으로써 취득했는데, 건물을 이전했다, 이 말이, 이전했는데,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여기서 헷갈리죠, 그죠? 예, 이게, 그 부분이 상당히 요, 이제, 리얼 때문에 좀 헷갈리죠, 그죠? 어, 리얼이. 기억, 니은, 티것은 정확한데, 요게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율에 가면은, 요게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 세율이잖아. 그죠? 요게 뭐야? 특별한 세율이 있잖아. 특례 세율. 요 특별한 경우 세율이 있다. 그죠? 세율에서. 요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 세율에서 2% 빼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지. 빼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2%만 과세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2%만 과세한 경우, 여기에 들어가요. 건축물 이전은. 알겠죠? 그래서, 아, 이거 좀, 요 들어가죠. 여기, 여기.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요런 땅에다가 건물이 있잖아. 요걸 옮겼다 이거죠. 같은 집안 안에서 옮기면은, 요거 옮겨가지고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등기해야 되겠지. 옮기면은 취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 그 등기하면은 등록세 내야 되잖아. 등록세는 요게 지금 통합돼 있잖아. 취등록세가 무슨 알겠죠, 그죠? 왜냐 원래 이게 취득세가 2%고 등록세가 요 2%짜리도 있었고 1.5도 있었고 0.8도 있었는데 이게 통합됐거든. 통합. 응? 요게 통합된 게 언제냐 하면은 2011년에 통합됐습니다. 그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게 4% 돼 있잖아. 지금 4% 그죠? 그 요거 등록세 내야 되잖아. 요거 내야 되니까 결국은 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 세금 내야 됩니다. 이전도 원래 이거는 2011년 이전에 나왔다면 요거는 세금 안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취득세와 우리가 등기하면은 취득세와 등록세 동시에 내야 되잖아. 그죠? 4% 내야 되니까 요거는 취득세는 안 내는데 요거는 내야 돼. 요거 내야 되니까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요게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통합됐다. 알겠죠? 그죠? 다 들어간다. 그죠? 예, 9번 하나.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한번 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했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법인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받아서 취득했다. 세금 내야죠. 예.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다. 세금 내야죠.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이런 임시 건축물은 과세 대상 아니죠. 제외, 예. 3번 제외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교환도 세금 내야 되죠. 그죠? 매매, 교환, 현물세 다 세금 낸다. 그죠? 예, 이상 요래해서 과세 대상 문제는 방금 우리 풀어봤던 게 있죠. 그죠? 예, 그거만 딱 체크하세요. 4번, 5번, 6번. 알았죠? 4번, 5번, 6번. 9번, 10번. 그 정도만 딱 알면, 요것만 알면, 자,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자, 시작.
토지 건축물, 차기항, 선다, 광어, 임목, 골, 콘, 종, 성류. 알았죠? 예. 그 다음, 이번에는 11번 한번 보세요. 그 11번은, 부터는 18번까지는 납세 의무자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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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이제 11번부터 18번까지는 납세 의무자 이야기다. 알겠죠? 예. 11번부터 18번. 몇 문제? 여덟 문제. 알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알았죠? 요거, 요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칙은 누구? 사세한 취득한 자, 또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과점주주, 기타. 알았죠?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예상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11번. 기출 문제네. 예, 기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무가 된다. 맞죠? 두 번째,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틀렸죠? 답 틀렸네. 2번. 그죠? 1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알겠죠?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 나왔다. 그죠? 몽땅. 최초 하면은 모두 취득한 것을 본다. 맞네. 그죠? 4번. 상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소인 각자가 받은 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맞죠? 주택조합 나왔네. 누구? 조합원. 그죠? 조합원이 납세의무자다. 됐죠? 그죠? 12번 예상 문제. 한번 답 찾아보세요. 밑에 답은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거의 막 자꾸 중복됩니다. 알겠죠? 등기를 이행 안 했다 하더라도 취득하면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시, 아유, 설립시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죠? 선박을 수입했네. 그 뭐 수입하는 자, 그죠? 지목을 변경했다. 그 증가했으면은 당연히 세금 내야죠. 취득으로 본다. 5번, 주택법, 주택조합 나왔다. 누구? 조합원. 틀렸죠? 네. 이번에 예, 고개 13번 과점주주 나왔네요. 그죠? 자, 예, 한번 찾아봅시다.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이거 기출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약간 어렵게 내었던 문제인데 과점주주 아닌 일반 주주 등이 승계취득을 통하여 최초 일단 최초 나왔다. 그죠? 최초로 관여됐다면은 이때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맞죠? 그죠? 최초 나오면 무조건 몽땅. 몽땅. 알겠죠? 몽땅. 2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조합이 당의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 그죠? 조합원. 배우자 또는 직계 정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부부간이죠. 그죠? 부부간이나 부조간이나 정녀 맞죠? 그죠? 정녀로 치나 본다. 정녀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녀의 경우에는 그 채무 부분은 유상 취득 맞죠? 그죠? 채무 부분은 유상 맞다. 그죠? 5번. 사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의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배우자는 유상이 아니고 뭐죠? 무상이지. 정려니까 무상. 그렇죠? 정려는 무상, 양도는 유상. 그렇죠? 틀렸다. 14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13번과 14번은 유사 문제인데 부동산을 유상취득을 보지 않는 거 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요 설명 한 번 더 우리 기억을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 복귀해 보세요. 이거 이 문제래요.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양도.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그랬죠? 정료로 본다 그랬죠?
그죠? 원칙상 그죠? 여기 원칙이잖아. 부부간에는 양도는 요거 매매 부부간에는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정료. 그죠? 정료. 양도로 본다는 거는 유상, 정료로 본다는 거는 무상.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원칙이잖아. 그죠? 예외가 있잖아. 예외. 예외가 있다는 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부 간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남편의 집에 만약에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그죠?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거기에 참여한 배우자가 낙찰받았다. 정성거래 맞죠? 그거는 정료가 아니다 이겁니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뭐다? 유상. 알겠죠? 네. 경매나 또는 교환. 알겠죠? 교환이라든지 또는 뭐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 또는 그게 입증이 되는 게 있죠. 그죠? 증빙이 되는 거. 이런 경우는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요걸 본다는 거는 뭐로 본다? 유상. 요거는 무상이다. 요거 알겠죠? 요 관계. 14번이 요겁니다. 그래서 1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종속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서로 교환. 교환으로 양도죠. 그죠? 양도. 양도는 유상. 파산 선고로 치다 이것도 양도 유상. 그리고 그 3번은 그 사실이 증명된다 그랬죠. 유상. 공매도 유상. 그런데 5번에는 정유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유인데 채무 부분을 제외한 부분, 채무 제한과 정유잖아. 그거는 무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13번, 14번 모두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래 시험에 나왔었고. 15번도 기출 문제네. 납세 의무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맞죠? 이게 시험 문제에는 1에 나왔습니다. 이게 1번이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기출 문제가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과 어업권을 제외한 권리를 취득한 뭐, 예, 틀린 거 찾으려 했거든. 문제 그걸 잘 고쳐놨네. 아무튼 1번이 맞다 그죠? 그 2번 나왔습니다. 건축물에서는 나왔다. 그러나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르다. 누가 취득하러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3번은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했다. 법인 설립 시에 취득, 이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해서 세금 내야죠. 세금 안 낸다 그랬네. 틀렸네. 그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리의 경우에 그 채무 부분은 유상이죠. 양도니까. 유상인데 유상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게 틀렸다. 그죠? 틀린 겁니다. 알았죠? 그죠? 16번 남길게요. 틀린 거 찾아봐라. 1번은 그 말이 뒤 길다. 그죠? 이거 있잖아. 그죠? 이게 딴 게 아니고. 1번은 문제 이런 겁니다. 예, 그 배우자하고 이래 있잖아. 그죠? 아들, 딸 이래 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죠? 예, 지분이 이제 말해. 자식들의 111, 배우자 1.5잖아. 법정 지분이. 그죠? 요렇게 재산을 분할했다가, 그 후에, 엄마가 만약에 아버지 재산이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응? 1억 5천 줬습니다. 그죠? 등기를 다 했죠. 그죠? 분할 등기하고 나서 엄마가 요 1억 5천 중에서 5천만을 갖다 여기 아들한테 또 넘겨줬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유지. 그죠? 맞죠? 그죠? 정유. 그게 1번 말입니다. 내용이. 그 말이 길지만 읽어보면은 그 1번이에요. 그 제일 끝에 보세요. 정유 하는 말 나오잖아. 정유로 치대했다. 당연히 정유죠. 그죠? 2번, 1의 경우에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정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그 말하면은 신고 납부 기간 내에 그랬잖아. 즉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은 상속세 신고나 그 전에 하기 전에 말하면은 이어서 지금 말하는 거는
신고납부 기간 내에가 아니고 내에니까 그 말하면 기간이 지난기 전이죠. 그죠? 그 전에 다시 재산을 재분을 했습니다. 말하면은 이걸 서로 간에 합의했다가 아니 확정도 되기 전에 다시 또 요 사이에 그죠? 합의해가지고 요걸 5천원 넘겨줬습니다. 그거는 정의 아니잖아. 그냥 분할한 거잖아. 아직까지 합의 그게 등 신고납하기 전이니까 뭐, 그렇지 신고 전에 서로 합의한대요. 합의인데요. 합의가 우선인데 뭐 그죠? 그거는 정의가 아니겠죠. 그죠? 그 2번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죠? 그렇지. 네, 그냥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이제 이게 합의가 우선이잖아. 그죠?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되면은 뭐죠? 법정 지분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요 합의한데 뭐 합의니까 이건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3번. 그 3번에서는 뭐냐 하면은 3번에는 그게 지적법이네요. 그죠?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택지 공사가 준행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에 따르는 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에는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재산을 취득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말 뜻만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그죠? 맡겨서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위탁자, 신탁자잖아. 그죠? 이 사람 누구죠? 수탁자죠.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다가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 말입니다. 이 재산을. 알겠죠? 그 이 사람이 요 물건을 이 사람 팔았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취득한 거죠. 세금 내야 되잖아. 팔았으면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새로운 요 위탁자가 세금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그 위탁자 지위에 이전됐다는 거는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 알았죠? 그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해서 본다. 당연한 말이잖아. 그죠? 그 다음 위탁자 지위에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어려운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는 넘어갔지만은 말하면 어떤 이런 걸 말하면 그죠? 명의 신탁 같은 거죠. 그죠? 실질적 변동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7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무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1번 과점주주의 납세무는 비상장법인의 관유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관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 코스닥 비상장법인의 관유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피입니다. 알겠죠? 코스닥 상장법인의 관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코스닥은 적용합니다. 코스피 비상장법인을 말하고 2번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해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네요. 그죠? 그게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관료가 된 경우에 그 정자가 된 경우인데 그게 아이고 이 문제는 하지 마세요. 그 감자로 인하여 했네. 감자가 되었으면 이거는 납세무 없잖아. 그죠? 그게 두 번째 줄에 관주가 됐는데 감자로 인하여 그랬잖아. 그죠? 항상 이게 뭐냐 기본적인 정자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입니다. 알겠죠? 정자래요. 감자 요건 아니고 알았죠? 이런 걸 갖다가 문제 이런 걸 만들어 감자가 아니고 정자도 그래요. 알겠죠? 감자가 아니고 정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알겠죠? 관료된 경우입니다. 3번은 과점주주란 50% 초과하는 자 그 다음 간주 취득에 대한 최대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등은 취득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면은, 지분이 증가해야 납세 의무 있죠, 그죠? 증가하지 아니하면은 추가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우리 18번 문제 마지막 풀어볼게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고 물었습니다. 과세 대상인 거와 아닌 거, 그죠? 과세 대상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네요, 그죠? 1 기억 한번 보세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세되는, 이건 납세 의무가 없다. 기억은 없다, 그죠? 기억. 2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이거 몽땅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납세 의무가 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50% 초과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관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됐다. 비율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것만큼 세금 내야죠.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이 집단 내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과점주주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걸 이제 묶어서 집단이라 하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50% 초과하면 관주를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아버지가 만약에 뭐 30% 가지고 있었고, 엄마가 10%, 아들이 10%를 가지고 있다가, 요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는 거. 이건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요 전체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다, 이거죠, 그죠? 됐으나, 공유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다. 그럼 납세 의무가 없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기억과 리얼은 없다.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자 문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